Olá, Brasil! Tiamo! Olá, Brasil! Tiamo! Tá, tô comando. Assim, assim. Não, não, não. Não, não, não. Não, não, não. Não, não, não. My boys. Oh, 근데 Hola. 고인 진짜 빨리 끝난 느낌. 오케이, 지금 시작하겠다. 오케이. 에이요. Brazil. Yo. Obrigado. We just came back from our first concert here in Brazil. 오늘 진짜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남미는 겨울인데 생각보다 추워요. 지금이 7월인데 겨울에 그런 걸 느낀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다 진짜. 지구가 참 신기한 것 같긴 해요. 약간 기울어 있으니까 지구가. 아니야 그거 그거는 일단 과학 시간 과학 수업 때 하기도 하고. 아무튼 오늘 저희의 남미 투어의 첫 도시의 첫 공연을 지금 마무리했습니다. 오! 기분이 어떠신가요? 철로씨. 너 지금 에너지 나가는데?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진짜 팬들이 오늘 내가 난리 났어. 우리보다 체력이 좋아 보였어. 아니 진짜 완전 시작부터 아예 그냥 엄청 춤추시더라. 확실히 우리 체력도 좋긴 했어. 아 왜냐면은 내가 언제 느꼈냐면은 까지 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노래 부르고 있는 거 더 좋겠다. 진짜 여기에 열기는 오늘 공연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. 나 진짜 다시 보고 싶었어. 근데 진짜 오늘 진짜 날 정말 대단했어요. 지금 브라질 분이 아니신 분도 인스타그램을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. 약간 진짜 오늘은 근데 진짜 기분이 좋았던 게 기분이 좋아. 눈 마주친 모든 사람이 다 나 약간 진짜로 에너지를 나한테 보내는 게 너무 느껴졌었어. 그런 공연이었어. 근데 진짜 아 뒤에도 진짜 아, 잘 안 보이네. 근데 오늘 내 슬로건 듣는 분보다 대가리 슬로건 듣는 사람 더 많았던 것 같아. 그 부기는 좀 레전드였어. 시간이 귀여웠어. 안녕하세요. 대가리 보고 대가리 좋아.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드림쇼 2가 마지막 투어. 그러네. 마지막 네 번째. 이제 세 번 남았어. 할 만큼 하긴 했어. 할 만큼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? 우리 한 40번 하지 않았어? 그 정도 하면? 저희 곧 드림쇼 3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곧이요? 일단 일단 활동부터 하고요. 일단 내일 모레 일단 더 드림쇼 2 하고요. 네. 일단 남은 남미까지 하고 활동까지 하고 더 드림쇼 3는 뭔가 진짜 문하고 싶어. 아니 근데 나 여기 브라질에 그 뭐야 치즈빵인가? 야 그게 진정한데 그게 진짜 오늘 아침 호텔에 가서 먹었거든. 진짜 너무 맛있어서 내가 그렇게 다시 몇 개 아무튼 되게 진짜 맛있었어. 여러분들은 전 세계 1등 바리스타의 커피를 먹어본 적 있어요? 뭐? 이거 스토 뭐야? 아니 아무튼 아니 진짜 뻥 얘기해가지고 잠시 생각했어요. 아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 브라질 오면은 꼭 그거 먹고 저희 에이스님이랑 콘서트 한번 다시 해봅시다. 그 다음 브라질 올 때쯤이면 더 그냥 완전 새로운 콘서트로 올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뭔가 빨리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벌써 또 하고 싶어. 그때 브로큰 멜로디 보여줄게. 막 그냥 많이 힘들구나. 브라질 아브리카도 아니 지금 오브리가도 아브리카도 소금은 오브리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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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질 아브리카도 나 실패한데 그게 뭐라고? 뭔 기억도 안 나요. 아니 그러니까 보보달 브라질 보보달 그러니까 아마 내 기억상은 다시 올 기회를 아끼셨는데 갑자기
팬싸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. 아 이게 너가 이게 천천히 모모딸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너 모모딸 그래갖고 아마 목소리도 살려. 아니 그 순간 꼭 배신당한 기분이었어. 이거 통역해 주시는 분이 이상한 거래. 아무튼 우리 다음에 올 때는 아까 약속했어요. 우리 적어도 이틀을 한다고. 좋아요. At least. 그래서 이틀이 큰 곳에서 그죠. 많은 분들과 함께. 이곳이 좋아. 근데 지금 받고 질문들을 보고 있는데. 질문이 좋아. 뭘 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. 뭐라고? 폰도 좋아. 원래 지금 이걸 이 라이브를 보는 분이. 아 한국은 지금 아침. 아침 10시? 10시? 여기 정확히 12시 차이죠? 12시가 어, 맞아 맞아 지금 딱 학생들 지금 학생들 공부해야지 이거 보면 어떡해요. 아이고 잘했어요. 혹시 이어폰 끼고 보고 있어요? 아 약간 이렇게 예스. 에어폰 하기 그렇게 그래. 이어폰 잠깐만 해봐요. 아니요 저는 착한 뭘 보내! 착한 시즌 선생님! 그래도 공부 잘하실 거예요. 맞아요. 그래도 나 한국 지금 진짜 덥다던데? 맞아 진짜 나갈 일이 없어 진짜. 야 근데 비가 뭔지 알지? 7월이잖아 July. 근데 7월에 비가 진짜 많이 온대. 그래서 우리가 딱 끝나고 딱 가잖아? 그럼 진짜 더 더울 거야. 지금 장마 시즌 장마 여름 장마 딱 끝나면은 엄청 더운 거지. 매미 나올 거야. 왜 이렇게 놀래하는 거야? 매년마다 겪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점점 더워져. 근데 왜 더 더워지느냐? 지구온난화. 아 아니 그것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. 왜지? 이게 사람이 많은 공간에 덥잖아. 우리 일본 명을 포함해서 여기 있을 때 한국에 그러니까 더 더워지는 거야. 근데 지금 저출산 시대인데. 야 맞긴 한데. 이거 현실이야.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웠어 내가 받아치고. 아 맞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한데 너도 맞는 말이긴 한데. 아니 내가 내 피가 흐르다가 어쨌든 저게 결론은 덥다고. 아 그니까 더우니까 더위를 조심하는 게 매년마다 매년마다 그 얘기를 해. 와 이번 연은 진짜 덥다고. 어 여기있어. 어떤 정신이 내一年都有夏天每年都很热 前方到正时有什么可大惊小怪的空着一股大不了热야 근데 우리 브로큰 멜로디스 그 뭔지 퍼포먼스 비디오 찍을 때도 또 더웠었어. 맞아 그때는 근데 했기 때문에 더웠었어. 근데 보통 진짜 연기가 없잖아. 네 진짜 촬영하면서 진동이 지금 내 엉덩이 촬영하면서 제일 진짜. 싫은 게 햇빛 진짜 센 게 나 진짜 싫어.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마 끝나면 보통 추워지지 않아? 그러니까 아 그 여름 장마잖아. 여름 그러니까 장마고 보통 가을이 찾아오지 않아? 아 여기서 지성아 확실히 아니야. 확실히 아닌 걸 알았어. 약간 나도 몰라. 확실히 아닌 거. 근데 진짜 장마 끝나고 왜 더운 거야? 왜? 사실은 장마 때도 원래 더운 건데 비 때문에 살짝 추워진 거지. 아니야 근데 실제로 더 더워지잖아. 그러니까 장마 때를 못 느꼈던 것 뿐이야.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 우기 조심하세요. 아무튼 브라질 오비카도 진짜 이제 장마 끝나면 진짜 꿉꿉하겠다.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장마 끝날 때쯤이면 우리 ISTJ도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몇 포인트 줄까? 포인트 몇 점 줄까? 논점이 포인트를 그냥 아 나 되게 너무 심한 말 나올 말 시신이 앞에서는 고운 말. 내가 그 마크 형이 귀여운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까요? 아니 불안. 아까 그 이제 철벌하고 이렇게 마크 형이랑 나랑 이제 셋이 이제 있는데 이제 내일 이제 칠레는 지금 눈이 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칠레도 눈을 좀 나는 당연히 더울 줄 알고 그런 정보 없이 그냥 왔는데. 이제 다 이제 여름 옷만 우리가 챙겨 온 거예요. 여권만 얘기해. 아무튼 브라질 오브리가라. 아니 듣고 싶어. 아 진짜 궁금하긴 해. 근데 좀 빨리 얘기해 봐봐. 궁금해. 아니 계속. 이제 끝났어. 걔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. 아까 야 여진아 진짜 나빴다. 그런 얘기 왜 이래. 여진아 진짜 무릎이 아프나? 아니야. 다음부터는 재밌는 얘기로 부탁. 어 이거 박스야. 이거 팬이 만든 거야. 깜짝. 팬이 만든. 팬이 직접 뭔가 직접 만들었어. 아무튼 참 저희가 정신 상합니다.
나 사실 솔직히 종선 아직 시차가 좀 이게 지금 시차의 공연 끝나고 근데 시차가 시차가 우리를 지금 여기 시간이 너무 패턴이 좋게 만들었어. 우리가 지금 거의 한 9시 10시에 졸리고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맞아 맞아 나는 6시에 일어나서 조심 먹고 수영하고 산책하고 와서 씻고 와서 리허설 했잖아. 완전 진짜 오랜만에 건강했어. 나 어제 진짜 오랜만에 7시 반에 잤어요. 그럼 12시에 일어났다며. 와 전혀 아니 그냥 계속 깼다가 푹 잤어. 아니 아니네 11시에 일어났. 근데 나는 생각보다 시차 뭐 이런 게 없는 게 그 우리가 활동을 하다 왔잖아. 활동하고 바로 왔으니까. 맞아 우리 서울에서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 시차에 없었기 때문에. 아 맞아. 생각보다 여기 적응 빨리 하고 있는 거. 그때 산업할 때도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겠는 거야. 괜찮다. 갑자기? 갑자기 누가 삐삐삐 거리는. Anyway, 오, 나 수염냈어. Brazil, obrigado. 어, 저희가 진짜 이제 남미 투어 그리고 이 드림쇼 마지막 드림쇼 2의 마지막 이제 네 개 쇼 중에 하나를 끝내고 맞아요. 이제 바로 마크스 다음 지역이 어디죠? 칠레. 그 다음은 어디죠? 페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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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은 어디죠? 멕시코. 멕시코. 안녕하세요. 오, anyway, 진짜. 겨울인 남미를 우리가 불태워 볼게요. 나 칠레 빼고 다 처음 가보네. 브라질. 샌디아고. The guys were so amazing, man. 뭐 안 가보고. 아 나 지금 왜 이러지? 아 근데 칠레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 스토리가 있죠. 아 그거 얘기해서 나왔어. 이거 얘기하면 안 돼? 진짜 그때 나는 아쉬우면 내일 모레 다 풀어줄게. 네, 이거 여러분들 아쉽나 모르겠네. 너무 그때 다시지 공연을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던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내일 칠레에서는 진짜 그때 못 보여준 아쉬움을 두 배로 다시 풀어줄게. 그때가 약간 그때 다섯 명으로 갔는데 아니야 아니야 일곱 명으로 다시 돌아와 약간 이런 내가 미쳤다.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했는데. 쟤는 진짜 멋있다. 너. 아 진짜 멋있어. 아니 나 근데 진짜 나 아까 느꼈는데 우리 멤버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. 진짜 멋있다. 언제 그러니까? 인터뷰를 진짜. 아 멋있게 하네. 오늘 기특했어. 오늘 나도 맞는데. 아니 너보다.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 아까 지성이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지성이의 대답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대로 한번 해줘. 그대로 한번 해줘. 야 근데 너 아까 인터뷰할 때 목소리 되게 좋았다. 나 원래 좋아. 그런데 지성이가 뭐라 했는데 나 원래 좋아. 아까 이 대화가 너무 좀 손이 오그라드는.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부정하라면 또 뭔 그러잖아요. 좀. 진짜 나도 원래 잘생겼어. 이런 느낌. 어 근데 맞아. 아니 맞아 뭐. 뭐야? 이 부분은 뭐야? 장군이 형이 있으면 끝난 거야. 마크 형이 목소리가 좋아? 지성이가 목소리가 좋아? 아니 이건 뭐 취향이야? 아 그러면 똑같은 대사 그거 똑같은 대사라고 해볼게. 무슨 대사 아까? 형은 영어로 해. I can. 인정해. I can. Excellent로 하자. Obrigado로 할까? Obrigado로 해봐. Obrigado to you. 너부터. 오케이 눈 감아. 혹시 Obrigado 말고 내가 취향으로 해줄 수 있어? 아니야 오브리가도 더 길어져 길어져 아무거나 해. 아 그냥 오브리가도 치한 것 같아. 그래 6 나부터 할게요. 오브리가도 치한 것 같아. 지성이 오브리가도 치한 것 같아. 아 이거 지성이 어 야 이거 솔직히 좋다. 아 이거 솔직히 지성이 약간 좀 NCT의 나잇나잇. 그러면 그럼 지성이가 목소리죠? 병준이 목소리죠? 아이들이 시차예요. 시차예요. 병준이랑 우리 우리 팀 세트장님이거든요. 야 싹다 싹다 그 뭐야 말 하지 말아봐. 뭐지? 그 지금 저희가 일어난 게 우리가 공연 바로 끝나가지고 사실 되게 말하지 말아. 되게 힘든 상태예요. 그래서 병준이랑 지성이 형이요.
연진이지. 야야야. 채도 안 그러면 우리 귀여 제 지성이 분들 귀여워 런진이가 그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. 요즘 아, 정리를 맡고 있잖아요. 브라질 오브리가도 지아모 올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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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재밌게 놀았고 다음 도시에서 우리 만나요. 말레오 말레오 우리 우리도 같이 인사합니다. 바이바이 우리 실내 잘 부탁해서 실내에서 공연 잘할게요. 전 세계도 봐요. 전 세계 있는 시즌 여러분. 제노 복근이 뭐 있어? 실내 바바 실내 브라질 바바 근육은 재민이지. 안녕 안녕. 아 스튜 복근 좋지.